이렇게 웃으면서 나오긴 했지만 이거 입었을 때 기분 어땠어요, 미륵 씨? 입고 싶지 않았고 만들어서 조금 전에 저기서 가졌을 때도 입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고. 네. 그냥 북한에서 눈을 떴는데 북한이었으니까 그게 북한에서 태어난 게 내가 너무 복이 없는 것 같고 솔직히 이게 이런 모습을 저도 보여주는 게 그냥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태어난 게 감사한 거라. 부화원 생활을 했다고요? 네, 8살부터 19살까지 11년을 과한 생활을 했어요. 8살부터요? 네. 어쩌다가 99년도에 권한의 행군 바로 지나면서 생활이 어렵고 하니까 아빠 엄마가 덤벌로 간다고 가셨다가 안 돌아오셔갖고 얘네 행불로. 그 뒤로는 어떻게 됐어요? 네, 그 뒤로는 오빠하고 그냥 있던 집에 그냥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이 분쇄실이라고 이런 기계가 달린 그런 밤에는 경비도 서고 이렇게 봐야 되는 국가 집이었어요. 애들끼리 이렇게 덧두지 못한다고 차라리 다른 사람들 들여놓고 이렇게 경비람 서면서 이 집을 그렇게 써야 된다고 내떨궈갖고 그다음부터 나가래요? 네. 그럼 오빠랑 둘이 어떻게 됐어요? 네. 조금 나와서 방황을 하다가 꽃집이 치다가 그리고 무상군의 임시숙소라고 네. 상무들이 자꾸 나와서 다니는 게 있어요. 꽃집이 치는 애들 잡아다가 디레가는 그런 상무들한테 잡혀서 숙박사에 들어가서 제가 저 탈북 미남인들한테 들은 얘기가 북한 고아원 생활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11년간이라고 거기 있었으면 정수 씨는 어땠어요? 숙박사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너무 많은 애들이 있고 막 두려워 무서웠어요. 먹을 거는 하루 세 끼 밥은 해주니까 굶어 죽지는 않게 네, 한 끼 130g 밥을 준다고는 하는데 뭐 식모들도 또 자기네끼리 또 뜯어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실제 저희한테 오기까지는 130g은 안 됐었어요. 네. 보통 밥 한 공기가 300g 잡거든요. 네. 네. 반 공기도 안 되고 또 띄어먹고 네. 채를 쳐서 강냇살에다가 껍질을 안 뺏겼으니까 가루에다가 겹가루가 있었어요. 네. 네. 강냇살을 씻어서 덜은 이뤄내야 되니까 씻어서 그 겹가루 얹어서 밥을 해줬어요. 그러면 네. 배고프잖아요. 네. 배고프면 어디 나가서 또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나가서 뭐 주소도 먹고 채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또 상무들한테 군방군방 잡혀서 들어와요. 그러면 말 안 듣고 자꾸 나가다닌다고 멍둥이에 맞기도 하고 아이고. 여자들은 그게 무서워서 나도 못 가고. 그럼 거기서 고아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다고 생각되는 그런 기억들은 뭐예요? 가장 네, 힘들었다. 힘들다면 하수도 푸는 게 많이 힘들었었어요. 네, 저희가 하수도 한 80명 되는 애들이 아침 저녁으로 세면하고 선발 씻거든요. 근데 그 하수도를 근데 너무 군방군방 차서 한 주일에 한 번은 하수도를 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남자애들이 다 푸고 물이람 푸고 하면 마지막에 그 벗은 옷을 여자애들이 못아서 빨거든요. 빠는 건 빠는 건데 그 세면장에서 비벼서 빨고 그걸 짜서 이런 버치 다라 같은 데 담아서 이거 두만강 내려와서 헹궈 왔었어요. 하수도가 차니까. 두만강이 헹군다고? 네. 한 이거 한 40분은 가야 돼요. 강까지 40분이요? 너무너무 그 다라가 너무 컸었어요. 하루에 한 두세 탕씩은 내려가서 뭐 헹궈서 오고 이렇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수도를 푼다는 게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안 그려지는데 뭐 하수도가 어느 정도 되고 그걸 뭘로 퍼요? 밖에 사람이 타고 밑에 내려가서 사불로 깡치까지 퍼 올리고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를? 네. 저기 배관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근데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막혀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데 저 어린애들이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어른들도 힘든 거거든요 저게. 그래도 친오빠랑 고아원에서 생활을 했으니까 덜 외롭고 또 의지는 조금이라도 됐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네, 오빠랑 나이 차이는 많지 않고 2살 차이였어요. 네, 오빠는 남자라서 주는 밥이 너무 배가 고프고 하니까 나가서 이런 채도 먹고 그렇게 했었어요. 지나가다 이렇게 덤쳐서 주머니에 넣고 비료도 먹고 그랬겠지. 네.
그러다가 뭐 잡혀 들어오면 또 맞아대고 같이 있은 시간은 길지 않았어요. 한 1년 반 정도밖에 안 돼요. 1년 반이요? 네. 왜요? 네? 그 백팩이라는 그 기차 같은 백팩이라 네. 새까만 이런 석탄불 때문에 다니는 백팩이 있어요. 거기에 치워서 죽었어요. 치워서 죽었어요. 아유 어쩌다가 오빠가 12살밖에 안 됐을 텐데 그러면 전 집 보지도 못했어요. 친구 오빠 친구들이 와서 알려줬어요. 오빠가 이렇게 사고가 났다고. 가보니까 없고요. 그냥 뭐 어디 알릴 데도 없고 하니까 열차원들이 이런 마대 같은 데다 싸서 어디 가져갔다고. 아이고. 아이고. 그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에요. 이게 지금 어린 나이니까 뭐 어찌 할 바도 모를 거 아니에요. 네, 처음에는 막 눈물도 안 났었어요. 너무 막 기가 막혀서. 그냥 의지할 게 오빠밖에 없었는데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이렇게 저녁에는 빈손에 들어오는 적이 없었어요. 저녁에 11시, 12시에 들어와도 밤에 몰래 분들로 깨워서 이렇게 이런 구운 감자라도 몰래 하나씩 가져다 주고 인조고기 한 번, 두 번씩 챙겼다가 저녁엔 가져다 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아유. 근데 그게 어릴 때는 그 고아원 생활할 때는 그게 엄청 큰 거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보다 오빠 생각이 더 많이. 그렇지 같이 있었으니까. 그 언제까지 있었어요 거기에? 그 숙박소는 미성년 때만 있는 거예요. 18살 이상이면 그냥 바로 졸업시켜서 내보냈었어요. 졸업시켜 내보내는 데는 농사를 짓는 쪽으로 많이 내보냈었어요. 뭐 리먹기계 같은 데 아니면 상업관리소 많이 농사만 짓는 쪽으로. 근데 저는 무상강산 나가겠다고 했었어요. 스스로? 네. 왜요? 농사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봄에는 봄대로 나가서 뜯어야 되고 여름에는 그냥 심고 김매기 하고 가을까지 계속 네 가을 해서 이렇게 자꾸 이고 그 채광 내려올래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부모 없는 아이들을 보육해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그냥 일꾼을 쓰는 거가 되잖아요. 아동 노동력 착취 아닙니까? 이게 말이 저게? 되는 얘기냐고 이게. 아 이거 가슴 찢어지네. 아니 공감되는 게 저 밖에서 일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도 저희 고아원에서도 밖에서 일 나갈 때는 엄청 저희가 좋아했어요. 그 얘기가 유일하게 염장배추하고 학원에서 주는 밥을 안 먹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 나가서 일을 하면 그 개인 집에서 그 정심을 제공해줘요. 아. 그래서 애들이 서로 일하겠다면 손들어요. 아. 그래서 유일하게 자유시간이고 유일하게 밖에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고 아. 많이 먹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밖에 밥은 좀 그래도 잘 그래도 줬어요? 그래도 일꾼이라고 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일을 대신 엄청 열심히 해야 다음에 또 뽑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요만한 손으로 그냥 그런 바바락 그러면 손 그런 피가 날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기구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그런 농사를 짓기 싫어서 광산에서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그렇게 가겠다고 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고요. 농사만 아니면 된다? 네, 농사만 아니면 돼. 광산 일이 힘든 줄은 알았어요. 밤교대가 있고 또 어렵게 들어갔어요. 코아라서 받겠다는 데가 없었어요. 내라는 게 많으니까 무슨 전구 담아 3RC 내라 무슨 분토로 내라 이렇게 내라는 게 많은데 고아들한테는 부담이 되니까 안 내는 일이 많으니까. 아니 광산에서 일하면 임금을 줘야지 오히려 광산에 일하는 사람한테 뭘 내라고요? 네 내라는 게 더 많았어요. 네 하루에 800g, 700g 식량을 주는 대신 분토에 무슨 삽자루 내라, 삼날 내라 무슨 전구 담아 가져라 내라는 게 더 많았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건 밥을 주는 대신 그걸 내라. 내가 밥 먹은 대신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냥 내야 됐었어요. 내라 하니까. 광산에서 있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일이 뭐예요? 네, 광산에 있을 때도 겨울에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겨울에도 출퇴근을
기숙사에서 인차장까지 30분 가고요. 인차 타고 올라가서 인차 타고 올라가면 15분을 타고 올라가요. 출퇴근 시간에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빨리 올라가자니까 겉에 손잡이를 쥐고 겉에 막 매달려 올라가요. 근데 겨울에는 손이 시리니까 가다가 막 감각이 없어서 손이 낮으면 또르르도 질까 봐. 저희 아버지도 강산 꼰대야 다녔어요. 꼰대야. 저희 네. 아버지도. 근데 하루는 엄마랑 같이 도시락 갖다 주러 갔는데 그 광산 꼭대기에 올라갔거든요, 인차를 타고. 근데 아래보다 그 위에 올라가니까 북한도 산이 나무가 없잖아요. 서 있는데 바람 때문에 막 몸이 막 흔들릴 정도인 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 밥이 얼겠다 가져가다가. 일단 여자아이가 그 겨울 산길을 이렇게 간다는 게 진짜 상상이 안 되는데, 광산에서 일할 때는 위험한 일은 없었어요? 네, 광산에도 우선은 무산이 추우니까 겨울에 많이 사고도 나는 것 같아요. 밤에 일어난 사고인데 추우니까 이렇게 막 수건이라면 이렇게 길게 매고 모자 쓰고 이렇게 일하는데 수건을 매면 이렇게 꽃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밤이라서 전등은 기대오에다 바로 켰는데 이런 집안이면 바로 여기서도 저기 기계를 볼 수 있는데 바깥이라서 허공이라서 전기를 켜도 바로 그 기계 구석구석 다 볼 수가 없어요. 가서 기대를 이렇게 들이다 보다가 이 꾼이 내 머리 수건이 이렇게 감겨서 죽어 쓴 분이 있어서 아침에 나가니까 여름 겨울이라서 눈이 와서 이렇게 새타옇게 눈이 왔는데 피자욱이 뚝뚝 떨어지는 걸 봤어요. 거기에 감겨서 벨트에 말려가지고 바로, 네, 바로 죽었다고. 목도리 같이 이렇게 수건을 맸다가. 네. 농사가 싫어서 광산에 가봤더니 어떻던가요? 아니 그래도 농사 짓는 것보다 낫다고. 아니 도대체 얼마나 농사를 지었길래? 아니 광산이 낫다고요? 네, 농사는 너무 많이 했어요. 아니 난 지금 얘기 듣다가 아니 한국에서 생각하는 농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북한은 그 농사가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농사가 아니에요. 밭에 풀이란 게 엄청 곡식보다 풀이 더 많고 더 커요. 밭갈이를 사람이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서늘로 잡아뻗고 이렇게 김매고. 근데 정수 씨, 아니 너무 위험하고 이건.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해보고 싶으세요? 네, 먼저는 공부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저는 학교 문전에도 못 가봤어요. 근데 어릴 때는 그 애들이 책가방 메고 교복 입고 학교 드나드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숙박사에 학교 간다는 거 없고 그냥 선생님이 나와서 이렇게 조금씩 한글이나 조금씩 배워주니까 그거 한번 하고 싶어요. 불편하죠? 사실 그 마음 혼자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어렵고. 네. 교복도 입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너무 입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제가 금방 왔을 때가 19살쯤이었는데 19살도 실은 한국에서는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저는 파인애플, 애플 이거부터 다시 시작해야 됐었고 산수도 1 더하기 2, 뭐 2 더하기 4 예. 이거부터 다시 시작해서 처음부터 했었어요. 지금 학교 다니고 있어요? 아니 못 다. 추천해주고 싶은 그 과정이 있어요. 제가 겪었던 그 과정들인데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네?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요. 저도 25살에 13년을 저는 부모님하고 헤어져서 살았어요. 그래도 조금 낫다고 생각했던 게 저는 부모님 사진이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13년을 그 얼굴로 기억하고 한국에서 또 만났는데 그렇잖아요. 아시잖아요. 공부하려고 되면 계속 배고프고 빵이 보이고 네. 그러니까 공부를 하라고 환경을 제공해도 못하는 네,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와서 그거 못한 걸 다 이뤄냈어요. 지금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졸업하고 지금 예, 또 다른. 아니, 너 공부해야 저놈의 족속을 이겨. 그거 알고 공부해. 올해 북한 주민들은 말 그대로 최악의 겨울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연이은 경제 봉쇄를 당한 데다가 가뭄으로 농사까지 망치면서 한 여성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한 것입니다. 여름철 먹을 것이 없어 이웃에게 강냉이 30kg를 꾼 50대 여성. 이 여성은 가을에 농사 지은 걸로 빚을 갚을 것으로 약속했지만 가뭄으로 수확량 최하, 틈틈이 하던 장사도 최하. 생활고 끝에 여성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이어서 말리마보도 두 번째 소식입니다. 농촌 지역 북한 주민들이 겨울철 식량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는 와중에 평양 아파트 주민들은
남다른 월동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요. 요즘 요 돈 좀 있는 평양 아파트 주민들이 글쎄 부뚜막을 설치하고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평양은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오공수로 중앙난방을 공급하는데 요놈의 화력발전소가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으니 평양 아파트에 사는 시민들은 난방은 꿈도 못 꾼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만갑에서는 최악의 겨울을 맞이한 북한 주민들의 월동 준비에 대해 얘기 나눠본다고 하니 눈도 깜빡이지 마시라요. 지금까지 리만갑 보도였습니다. 북한은 벌써 10월부터 겨울이 시작되는 곳이 네.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그 저렇게 부뚜막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설치하는데 저거는 사실인데 적어도 돈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왜서 국가에서 만들어준 그 디자인에 누구누가 손댈 수가 없는데 돈이 있어야만이 그걸 내가 까부시고 인테리어를 다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반도에서 제일 추운 게 삼지연입니다. 백두산 밑에 그 백두산이도 선물집이라고 이제 아파트들이 다 건설됐는데 거기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파트가 저 설치를 하는 게 아파트 네모나차 집에 들어가면 거기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굴뚝을 만들고 그러면 그리고 공동 굴뚝이 또 있어요. 그 모든 집집마다 그 불을 떼는데 이렇게 나가는 공동 굴뚝 있고 그 하부카네라 대지를 기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걸 파는 게 아니고 올린다고요? 그렇죠, 올리는 거죠. 대신 키가 작아지겠네. 아파트는 작은데 뭐 단층집들은 땅을 깊이 팔 수 있으니까 조금 깊이 파는데 저거예요. 저기에다가 마루를 올리면 저 밑에다 대지를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사실 지금 머릿속으로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그림이. 아니 추워서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북두막을 만든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돼지를 왜 키워요? 돼지는 먹고 살려고. 돈이니까요. 먹고 살려고. 그 돼지 팔아서. 그렇죠. 그 부엌에 그 새끼 돼지를 이렇게 돼지를 그 가져와요. 그 새끼 돼지를 가져오게 되면 이 돼지 새끼가 철딱 소리가 없어가지고 합칼로 들어가요. 어디로? 맞다. 아궁이로 들어가요. 아궁이로 들어가게 되면 물을 못 해요. 왜냐하면 어, 얘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그 굴뚝에다 대고 꼴락꼴락꼴락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어디로 나오냐면 굴뚝 대자리로 나와요. 아니 근데 이게 뭐? 너무 굴뚝? 공감되는 게 굴뚝 아니 그 굴뚝에 그 개자리라고 있는데 수직 그 바람을 그 하부칸으로 안 나오기 위해서 그 밑에 또 구멍을 파요. 그렇지. 그래서 그 굴뚝을 해제하고 딱 보게 되면 눈만 반짝반짝거리고 거기에 새까만 돼지가 나오는 거예요. 흑돼지가 돼서? 흑돼지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딱 보게 되면 개도 지쳐가지고 굴레 맡아가지고 얘는 흐뜩흐뜩거려요. 아, 저희는 기다린 이틀을 기다렸는데 이틀을 불을 안 떼니까 이게 냉돌이 얼음이 되는 거예요. 야, 이 새끼가 죽었나 보다. 모르겠다고 불 그냥 떼버렸어요. 부뚜막은 우리 저 한옥집에서 옛날 저희 옛날 어렸을 때는 한옥집에서 봤는데 예, 부뚜막이 늘 있었고 거기 있으면 이렇게 따뜻하고 그치. 또 집에 있는 고양이나 개들이 거기 다 모여요. 겨울이면 추워서 다 모여있던. 근데 가정집이 아닌 그 아파트에다 부뚜막을 만든다는 거는 정말 얼마나 연료난이 심각해졌나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양 같은 요즘 여명거리가 한참 뜨잖아요. 그게 고층 건물들도 거의 지금 똑같습니다. 상황이 석도전이라고 하잖아요. 려명 아파트 엄청 빨리 지었잖아요. 그래서 겉에만 말랐고 안에는 젖어 있어요. 응? 다 마른 게 아니에요. 아파트가? 아파트들이 석도전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그랬다. 마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이면 성에 깎입니다. 지금 려명 쪽의 아파트들이 겨울에는 다 성에 깨 있고 그리고 못 다쳐요. 아직까지 려명 그러니까 아파트 정도는 못 다쳐요. 네, 그러니까 잘 때도 양말을 못 벗고 벗은 신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림은 그렇다지만 단열재를 제대로 썼겠어. 네, 제대로 안 썼어요. 있겠어요. 네. 강원도하고 부산 한겨울철에는 기온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근데 도대체 북한이 춥다 춥다는데 도대체 얼마만큼 기온이 떨어지는 거예요, 북한이? 저는 고모네 집 가려고 무산 역전에 엄마랑 같이 갔는데 역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나오는 거예요, 계단으로.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딱 가봤는데 꽃제비 애들 6명인데 이제 보니까 한 5살, 6살, 7살 되는 애인데 6명이서 둥그렇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애들이 앉아 있나 보다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 꽃제비들이 아. 몸에 이가 되게 많아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몸 속에 있는 이가 다 나온대요. 아. 근데 그 근처 가니까 그 여섯 명한테서 정말 이가 진짜 거짓말 아닌 그냥 바글바글 기어서 막 이렇게 땅바닥 쪽으로 가더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하다 해서 딱 갔는데 애 여섯 명이 거기서 그냥 이렇게 모르게 앉아가지고 얼어 죽은 거예요. 사실 겨울이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집도 없기 때문에 뭐 친구들하고 옹기종기 모여서 주로 부둥켜 안고 추우면 추울수록 더 이제 껴안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은 어디서 들은 이야기도 아닌데 막 친구들 얼어 죽을까봐 왜냐면 추운 데서 자면 얼어 죽거든요. 그래서 그냥 재밌는 이야기 막 꾸며내가지고 하면서 하루 밤을 그냥 꽃박지했던 그런 날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얼어 죽는 이야기만 했는데 사실은 타 죽을 때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저희가 빽빽이 차가락 있죠. 증기차. 그 차는 달릴 때 석탄을 떼거든요. 그러다가 그 석탄재를 버리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 석탄재가 모여있는데 거기가 온기가 있어요. 그럼 불꽃들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다 애들이 거기가 따뜻하니까 거기에 눕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이 이제 옷에 달라붙으면 그냥 거기서 이제 애가 타주고 그런 사례도 여러 번 있었어요. 예. 제가 이만갑에 처음 나와서 이렇게 잘 모르는 게 많은데 그럼 북한에서는 난방을 주로 땔감으로 하는 건가요? 그 철을 녹일 때 쓰는 그 알탄, 뭐 갈탄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 아버지가 무산강산에 갖고 다니셨으니까 그거를 이제 몇 개 가져와서 집에서 떼기는 했는데 근데 그나마 그래도 저희 집은 아버지가 자주 훔쳐오셔가지고 석탄 같은 거를 좀 많이 뗐는데 함경도 같은 경우에는 갈탄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갈탄을 떼기는 하는데 이게 화력은 되게 좋은데 연기가 많이 나가지고 공기가 정말 안 좋은 쪽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황해도에서는 이제 구멍탄을 많이 떼거든요. 근데 단점은 이렇게 집 안에서 구멍탄을 떼다 보니까 연탄가스가 나와가지고 평양에서도 죽는 사람들도 있고 맞지. 개성 그런 데에서도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들어보니까 뭐 갈탄 이런 거 없는 분들은 나무를 좀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묻은 주민분들이 그러면 다 나무를 직접 하러 가시는 거예요? 북쪽에서는 나무를 떼거든요. 근데 그 나무도 이제는 북쪽이 산지방이지 산지대지만은 나무가 없어요. 이제 너무 높아서 떼다 나니까 나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하려면 한 20m씩 들어가야 돼요. 산도 한 몇 개씩 넘어가야 뗄 만한 나무가 있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 넘어가요? 그럼 또 나무 커라는 게 있어요. 이제 쇠를 이렇게 해서 나무 커를 해가지고 산은 그 커에서 딱딱 묶어가지고 그다음 끌고 산을 몇 개씩 넘어와서 그다음 이제 그 길 옆에다 또 쇠발구라고 이제 발구로 된 거 있는데 그걸 이제 감춰놔요. 감춰놨다가 이제 그 커를 풀어가지고 나무를 실어가지고 한 20m 되는 걸 또 사람 인력으로 끌고 와요. 이렇게 다 추운데 난 못 살아. 아니 원성이 더 추워요. 진짜 아 진짜 여기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저희가 이제 나무가 없고 석탄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떼냐면요. 그 강냉이 저희 먹으면 속행이 있잖아요. 송치. 송치를 말렸을 때면 그게 또 화력이 좋아요. 두 번째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밭에 가을에 나가면 강냉이단을 베어가잖아요. 그럼 강냉이 뿌리가 있어요. 맞아. 그 뿌리를 캐다가 흙을 틀어서 그걸 떼는 거예요. 또 그것도 없다 그러면은 뭐 소똥이라든지 이런 똥을 저희가 구해다가 또 떼는 거예요. 이제 농장에서 이제 소 먹일 거 이제 다 집고 나머지를 그게 이제 담뱃불이나 이제 담뱃불이 그리고 담뱃대, 강내태, 강내뿌리 풀때 해서 이제 집에다 이만큼씩 쌓아 놓는데 이제 거기서 아기들이 이제 뭐 실수 같은 걸 해가지고 이제 라이터로 이제 뭔가 막 놀다가 어떻게 불 같은 게 그치, 이제 탁 우려지면 이제 그 지푸라기에 전체가 불 붙어서 저 진짜 어렸을 때 본 건데 집 전체가 다 탔거든요. 근데 그 사람 한 잘못으로 인해서 그게 한 네 집인가 전체가 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막 타는데 이렇게 사람 주인들은 그 안에 뭐 재산을 건져야 되잖아요. 근데 참 어이없는 게 막 뭐 재산보다도 막 이 김일성 조상화 막 건져내오더라고요. 김일성 그런, 조상화. 네, 그렇게 이제 막 하고 해야 되니까. 네. 우리 사돈이 그 철도에 좀 있다 나니까 평양에서 온 사돈이 나를 그 일반 칸에 안 태우고 우체통 칸에 태운 거예요. 우편물 나르는 네. 칸에. 그 거기 타고 오는데 어찌 춘지 1월 달에 막 줄지경이라고 로가 있는데도 그 원래 고열탄을 떼는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참다 그 우체원들이 있죠. 그 편지 나르는 것들이 하나하나 그 동반해서 그 주문을 내리더라고요. 편지 봉투들이 들어가 있는 그 주문을 내리더니
그걸 그 저기 뭐야 저 통에다 놓고서 그걸 떼내 가더라고요. 난 너무 어이가 없어. 아니 이거 이렇게 돼요? 떼어? 이거 왜 이렇게 떼어? 이거 편지 이거 사람 다 돈 내고 산 건데 돈 내고 다 붙이는 건데 이거 관계없어요. 국가 것만 안 다치면 돼요. 얼어 죽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 그걸 김치까지 단 가는 오간에 거기 꽉 찼던 거기 두 마디인가 남고 다 없어졌어요. 다 태워버린 거예요. 마지막에 김 편지 10전짜리 태우다 못해 40전짜리 1원짜리까지 다 태우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암만 편지 붙여도 저 동네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게 다 그런 이유예요. 이제 알았어. 그 편지를 태우며 가더라고요. 제가 또 공감한 게 제가도 장사를 하다 보니까 화물차를 많이 이용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앉으면 추우면 그거부터 내리다가 그 사람들이 떼는 거예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 이 또 추위하면 군대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저도 이제 1월 달에 논산에서 훈련 받을 때 기억이 가장 너무 추웠던. 근데 북한이 그렇게 추우면 여기 중대장 두 분 계신데 엄청 힘들었겠어요? 제가 또 방사포병이었잖아요. 방사포병은 언제 편안하게 병실에 앉아서 훈련 받을 데가 없어요. 그 인민군대는 그 덩신발을 내주는데 이게 껌과 이렇게 얕고 그다음에 섬이니까 다 젖거든요. 하루 종일 눈판을 누비다 나면. 그러면 그 젖은 신발로 이제 훈련을 끝나고 이제 들어와서는 또 이제 군무를 나가야 되는데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섬 신발을 말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군무에 동원되는 사람은 이제 그 젖은 신발을 그냥 신고 나가는 거예요. 그 두 시간 동안 꼬박 군무를 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이 다 동상이 얼고 저도 현재까지 저 아직도 엄지발가락 지금 두 개가 동상이 있어가지고 감각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때 그 오열로. 그래도 그나마 여자니까 괜찮은데 탱크 몰았는데 탱크 중대장 했는데 그 겨울에 훈련 그래도 할 때만 하지 보호훈련은 그냥 뭐 밖이나 갈 때만 하는데 양강도는 한 거의 30도 되는데 30도 늘 30도인데 그 쇳덩어리인데 맨손으로 잘못 찍으면 손에 들어붙어 가고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간다고. 근데 그걸 잘못하고 막 훈련할 때 막 시동 켜느라고 물 부동력이 없어서 물로 엮거든요. 그래 잘못하다 물 쏟아놓으면 장갑차가 얼음판에 들어가고 떨어져서 막 부러지고 막 하는 게 막 한둘이 아니에요. 그게 장갑차는 가면 이게 아래쪽에 다 질어가지고 시동이 안 켜져가지고 막 그런데 소리. 그래도 남자는 여자보다 몸을 차게 관리해도 되잖아. 근데 여자들은 몸 차게 관리하면 안 된다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지. 뭐가 똑같아. 그렇게 춥다는 그 북한 군대에서 군인들한테 방한용품을 지급을 합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깔깔이라고 해야죠. 지급을 예전에 해요. 처음에 입대할 때부터. 근데 어때요, 연적 씨? 뭐 그런 거는 없고요. 뭐 겨울이면 이제 동피복을 내준다고 하는데 동복과 이거 한 볼짜리를 내주거든요. 솜으로 돼가지고 겨울에 입는다 해서 동복이라고 하는데 그 동복과 이제 동신발을 줘요. 그런데 그거는 2년에 한 번씩 주거든요. 그러면 1년 처음에 탔을 때 1년 될 때는 그나마 좀 따뜻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에 가자면 거기 이제 다 자산못 가다니까 춥고 바람도 다 스며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견디지 못하거든요. 군무소고 들어가고 하면 엄청 추워요. 막 이 병실 언덕으로 정말 자려면은 너무 추워서 잠을 못 자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방식으로 하나 생각해낸 게 하나 있거든요. 뭘?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그 어디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방법을 제가 생각해냈어요. 그 누구도 생각 못하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북한에 빵깡통이라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다는 이제 뭐 물도 담을 수 있고 술도 담을 수 있고 이런 뭐 술장 사건들이 술도 거기다 매 나르고 하는 그런 빵깡통짜리 뭐 10리터짜리가 있는데 근무 나갈 때 얘기해요. 제가 이제 메시에 근무서고 들어오니까 식당분한테 이제 부탁을 하거든요. 물 좀 팔팔팔팔 끓여놔라. 그래가지고 이제 근무서고 들어오면은 이제 끝났잖아요. 그럼 식당분한테 가서 물 끓여놨냐 하면 끓여놨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 빵깡통에다 따가운 물을 뿌려. 딱공을 딱 막아가지고 이제 비닐까지 딱 해서 새지 않게 해가지고 그걸 안고 잠자리에 눕거든요. 아~ 그러면은 그 얼었던 몸이 순간에 녹아요. 그리고 배도 뜨뜻하고 하니까 잠도 잘하고 그거 이제 담요까지 뒤집었으면은 그 담요 아니다 훈훈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그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제가 사용을 했어요. 남자들은 일은 무조건 하나예요. 하나 동화가. 근데 문제가 뭐냐 현실이 뭐냐면은 북한에 브랜드가 없잖아요. 옷이 브랜드가 없잖아요. 비싸고 싸고 없어. 근데 제일 비싼 게 군대 용품이 제일 비싸거든요. 군대 군복, 군대 동화, 군대 장갑 제일 비싸거든. 근데 요거 지관들이나 사관들이 무슨 생각하면 새 군복 내줄 때 있잖아요. 11월 1일 다 내주거든요. 그럼 새 동피 받고 새 동화 받으면은 장교들은 탁 챙겨야겠다. 동화 장 연도신다고 깨끗하면 딱 건사해 놔둬. 그랬다 전사들 딱 오면 새 동화 바꿔갖고 야 너 이거 신어. 이거 새 동화 가지다가 팔아먹으면 겁나 비싸거든요. 몇만 원씩하거든. 그래 계속 바꾸고 해주는 애들은 나그 신발 시키고 막 이거 신는 거 많아요 진짜로. 그게 현실이거든 원래.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은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양아치네. 그 바깥으로 아니까 북한 주민들의 방한용품을 전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만감에서 북한 주민들이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직접 만들었던 핸드메이드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 포부대 중대장 조현정 씨. 야 이게
기름통 같기도 하고 이게 아까 얘기한 건가요? 네, 이게 바로 빵깡통이거든요. 네. 여기다 뭐 사회 사람들은 여기다 물도 기름 먹고 그리고 술도 나르고 하지만은 저희는 이걸로 방한용품으로 제가 사용을 했었거든요. 여기다 따가운 물을 붓게 되면 뜨뜻하거든요. 예. 이걸 제가 가서 이렇게 꼭 끌어안고 자면 정말 엄청 따뜻해요. 지금도 정말 따뜻하네요. 네. 아, 그러면 일종의 핫팩이네요, 우리로 치면.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귤 같은 거 살짝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따뜻하게 하고 갖고 있으면 따뜻하잖아요. 귤을? 네. 그또 귤 나중에 먹으면 또 따뜻하니 맛있거든요. 말 되네요, 이거. 네. 그런 식으로 핫팩도 많이 하시는데 뭐 그런 것도 괜찮고 곡식도 나달 같은 것들을 데펴서 뭐 지금은 이제 저희는 나만은 이제 전자레인지가 많으니까 그런 데다 해서 보관하시면 좀 따뜻하게 할 수 있죠. 아 맞아, 본 것 같아요. 콩이나 무슨 쌀겨 같은 네, 거를 데펴서.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체하게 접근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 다음이 이제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신발 신제품인가요? 아직 봉지를 안 뜯었는데. 이게 다 이제 한꺼번에 다 착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장사꾼들 같은 경우라든가 이제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추운 겨울에 30, 40도 되니까 추위를 이겨내려면 솜을 해가지고 이제 발 땀에다 끼워요 이제. 아 발가락 사이사이? 네. 아, 이렇게까지 진짜 한다고? 발 이제 보호를 해주거든요. 발 열을 이제 다섯 개의 발가락에 다 끼워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양말을 신습니다. 방법이 좋네. 무좀 예방에도 도움되고. 네. 양말 두컬레가 좀 부족하거든요. 두컬레를 신어야 돼요. 네. 그렇죠. 두컬레는 기본이에요. 그렇지. 두컬레는 세 컬레 신는데. 세 컬레까지 신었으면 좋겠는데 신발이 작아서 막. 아 그러네. 신발 크기가 있지. 신발은 큰 걸 사야겠다. 그리고 버섯. 이제 네, 신발도 이제 한 40문, 50문짜리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도선을 솜으로 된 도선을 쓸 거. 여기에 이제 아이고. 뭘 하겠다고? 비닐봉지 하나 좀 주세요. 아니요, 조그만 거. 그러니까 이게 신문이나 예를 들어서 좀 이 공기가 통해야 안 얼어죽는다는 설도 있거든요. 왜냐면 땀이 발생을 하는데. 아니 그래서 발가락에 사이사이 솜을 끼우잖아요. 아, 소문 나지 말라고. 습기 방지거든요. 자 이렇게 감쌌습니다. 발사계처럼. 그 다음에. 그리고 신발을 주세요. 이거 뭐 신발대라는 시켜봐야지. 야 신발 한 300mm 신어야겠는데. 이러고 녹화 한 시간만 있어주시면 안 돼요? 아 뭐. 또 해. 아 그냥 이 정도 날씨면 다니지 마시죠. 전쟁하지 말고. 네.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장사도 해야 되고. 아니. 이렇게 싸면은. 아니 그리고. 이게 뭐야. 네, 이렇게 두 발 다 착용을 하고. 좋은 겨울 신발을 주면 되잖아요. 군인한테. 아니 그 사회 사람들은. 장사다니고. 장사를 다녀야 되니까 하루 종일 밖에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앉아 있고 나면 차를 타도 이제 족제암을 타야 되니까. 장사 다니지 않습니까. 장사꾼들은 다 저렇게 해야 차를 타고 족제암에서 타기 때문에 북한은. 못 다닙니다. 저 정도로 재배 안 하면. 자 이번에는 우리 송중루님. 아 이게 뭔가요? 배띠인데 이거 연우 배띠가 딸 씁니다. 이 안에다 지금 쑥을 넣었습니다. 안에다가 네 여기 지금 쑥을 요만큼 요 배에다 대는 불 쑥인데 네. 이 쑥을 넣으면 술 자체 성질과 열 내는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어. 겨울에는 이렇게 배랑 시루갈 때는 이렇게 나무꾼들이고 장사꾼들이 다 이렇게 쑥을 하지 않으면 아, 그래요? 다른 배띠보다 이게 낫단 말입니다. 쑥 요걸 네. 요 쑥을 넣는다고요? 네 이게 지금 쑥이 이것도 다 부스뜨려서 이렇게 버드랗게 해야 이 쑥입니다. 쑥을 갈아서 손에다 이렇게 비벼서 줄거리 다 뽑고 버드랗게 해서 까는 게 냄새 좋다. 그거를 이걸 이제 여기다 이렇게 찹니다. 이렇게 배에다가? 이렇게 차면 예 겨울에 배가 안 시리면 맞아요. 아무것도 진짜 편안하단 말입니다. 이거 혼자 써본 것 같은데 북한에서? 아닙니다. 민간한 사람 이거 다 아는 사람들 다 이거. 쑥띠를 해보거나 아는 사람. 어. 기초적으로 장사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저걸 거의 다 써요. 이걸요? 네. 그렇죠. 한 겨울에 같은 때 가을부터는 찬바람이 부니까 배가 우선 따뜻해야 되니까 배꼽 주위에다가는 일체 그 쑥하고 소금을 같이 넣어서 배띠를 딱 합니다. 네. 아 배띠를 하면 도움이 된다. 네. 좋습니다. 이거는 아무튼 북한 주민들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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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임원장님. 네. 아, 이건 뭡니까? 아유 예뻐라. 방석이에요? 이불입니다. 이불. 예. 좀 작게 만든 이불. 네네네. 이게 그러니까 원래 더 클 수도 있다는 얘기죠? 클 수 있죠. 예. 이불인데 뭐 이불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이 이불 이거는 아주 특수한 거예요. 무슨 이불? 이거는 그 담배 꽁초 있죠. 하나 이불이 하나 나오길 딸 때까지 못 와가지고 예. 이걸 이 필터를 거두하면 안 돼요.
그 담배 빨더니까 뒤 누렇잖아요. 니코틴에 비해서 그거 이제 재물물에다 잠가요. 재물물에다 잠가서 장 그때는 장갑이란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막 주물어 가지고 니코틴을 빼요. 몇 번 갈아대서 한 일주일 불고 대야 돼요. 담배 꽁초를 주워오면 이런 색깔이 됩니다. 이런 색깔이 되는 거 이제 이렇게 물이다 붉으면은 그 붉어서 이렇게 하여튼 막 한참 붉어야 주물러야 됩니다. 계속 주물러서 이 물을 니코틴 물을 이 물을 몇 번 갈았다 대면서 해야 이게 하자면은 이렇게 새하얗게 변하는 겁니다. 담배 꽁초가 앞으로 이렇게 기계를 앞착댔길래 손을 이렇게 다 뜯어야 돼요. 그럼 담배 또 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다 찢려면 힘들겠네. 아니 이거를 진짜 담배 그 필터를 네. 만들었다고요? 네, 제가 진짜로? 뜯어볼까요? 여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다 뜯었어요. 아우 저거 담배 꽁초 줍는 것도 일이겠네요, 진짜. 수백 개 모으셔야 될 것 같아. 어, 이거 완전 솜인데? 이거는 천이에요, 천. 그걸로 돈을 버니. 아, 이거 쏟아지면 대박이겠어요. 아, 누볐구나. 왜 그런가 하면 이거 원래 또 섬을 튀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튀울 수가 없어요. 자, 이거. 너무 자라세가지고. 와, 정성이 대단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만갑을 위해서 이걸 직접 재현하느냐고 이거 해보신 거예요? 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해보니까? 아, 우리 그럴 때는 이거 힘들고 뭐 계속 따뜻해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힘든 건 몰랐는데 아유, 지금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러서 하자니까 엄청 이게 수공적이고 아, 그럴 때는 어떻게 했지 이런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 리방갑을 통해서 우리 북한에서 있는 현실을 이 세상에 네. 이야기한다는 마음이니까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와, 여기 진짜 잘한다. 너무 귀여워. 이렇게 너무 귀엽다. 한 가지 더 짱이야. 이리 오빠 짱이다. 이리 오가. 아니 지금 뭐? 오 진짜 저래요. 야 저래요. 아, 선생님들이 저걸 먹어. 그다음 이러다 이를 꺼내서 또 턱 잡고. 이거 실제 입어봤어요? 아니 뭐 매일 입는 거죠 이거는. 어. 아, 실제로 입어봤다. 이거 좀 다른 게 꽃제비도 등급 있어요. 천민 상농가 양반. 아 진짜 어디 온? 팔 있고 바지가 있으니까. 아. 이게 바지가 따로 있으니까. 아 그렇죠. 딱 이, 그리고 요거 물병 요 딱 여기 물병이야. 요거는 겨울에 추우니까 여기다 이제. 술 같은 거 농팩에 담아다가 이렇게 딱 어릴 때도 홀짝홀짝 어릴 때도 12살부터 그리고 다시 이렇게 여기다 딱 껴 놓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 경우는 뭐예요? 원피스는 뭐 이렇게 사는 거 그냥 진짜 그러고 네. 있어요? 앉아 있고 저렇게 딱 네. 진짜? 제가 뒤를 이렇게 뜯었거든요. 이게 왜나게 되면 앉았을 때 무릎을 덮기 위해서 뜯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계속 입는 건 아니고요. 그 혹시 고아원에서 이렇게 도망치거나 했을 때 너무 춥잖아요. 그렇죠. 추울 때 이런 마대 그 쓰레기장에서 이건 좀 너무 깨끗한데 사실은 맞아. 그 쓰레기장에서 자루를 하나 꺼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모닥으로 유리 조각으로 구멍을 내요. 양쪽으로 위를 따고 그래서 목을 놓고 팔을 안에다 넣기도 하고 겉에다 그리고 그래. 또 이렇게 하면 위장이 안 되는 게 나중에 싸울 때 애들하고 싸울 때 이게 아무런 무기가 숨길 수가 없고 우리는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어디서 나와? 어디서 나와? 우리는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어디서 나와? 어디서 나와? 어디서 나와? 이거 또 이렇게 여기로 사이로 딱 이렇게 넣고 아 이게 싸움이 많이 아, 그 와중에 왜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꽃제비들도 지역 이런 그 세계가 있거든요. 아. 우리 구역이 수남구역이다 하게 되면 다른 꽃제비가 들어가면 싸워요. 아. 아니 꽃제비가 먹을 게 없고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왜 거리에 나왔는지 아는 사람인데 못 들어오게 막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굶어 죽으니까. 네. 생존이니까. 생존.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은 뭐든 나는 그냥 강도다. 아니면 나는 사람이 아니다가 돼버려요 이미. 그래서 원래 꽃제비란 자체가 원래 그 사람을 이제는 지워버리고 그냥 먹는 기계로서만 행동을 하기 때문에 뭐 그냥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이 있거나 이러면 뺏고 아니 이거 저는 정말 위력 씨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바느질까지 이렇게 잘한다고는 네. 믿을 수 없는데 사진이 있다고요? 원래 바지를 네. 제가 다 봤어요. 제작 현장이 또 네. 있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바느질을 하기 시작한 게 8살 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밖에 나가서도 옷을 이렇게 기어입고 하게 되면 다 본인이 알아서 기어입어야 하기 때문에 영하 30도 얼마큼 추운지 아세요? 그런 날씨에 이런 거 하나 입는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따뜻한 거죠. 두 개 다 위력 씨가 만든 건가 봐요. 재단하고 바지는 제가 순서 다 만들었고. 야, 가운데 선도 잘 맞췄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그 쓸려요. 그래서 여기는 천을 대주고. 어디요? 여기 형 벗어봐. 야, 방송인데 이렇게 만드시네. 아, 어차피 안에 바지 입었잖아. 아 그래도 그렇지. 천을 대세요. 여기에 재봉선이야 이게. 아 진짜. 예. 재봉선에는 천으로 이렇게 적어버렸어요. 네. 왜냐하면 안 그래 천을 안 되면 이게 앉았다려날 때 이게 밀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분들이 혹시 과장되게 얘기하는 것들이 궁금해서 뒤에 계신 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주 씨. 실제로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좀 지금 웃기도 했고 이랬는데 이게 북한에선 진짜 있는. 제가 본 꽃제비들이 입은 마대는. 쓰레기장에서 주워 옮기기 때문에 뭐 석탄 실다가 깨져서 돈을 못 쓸 때 그걸 버린 것들을 갖다가 그걸 가져다가 입다 보니 저거는 구멍 난 게 없잖아요. 북한에서도 마대가 비싸기 때문에 깊고 또 깊고 해요. 근데 계속 나무 장작도 거기다가 뭐 넣고 하다 보면 찢어져서 돈을 기울 데 없을 때 버리거든요. 그 버린 걸 갖다가 쟤네들이 입다 보니까 새까만 꼭 끼진 데가 많아요. 너무 새 거라서 이거는 꽃제비 자림새가 아니다. 왜 여기다 때를 묻히고 오지 않았을까? 그게 아쉬운 점이에요. 왜 눈물 나시려고 그러세요? 얘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아플 텐데. 그걸 다시 되살려서 만들었다는 게 너무 보는 사람도 아픈데 그걸 꽃제비 생활 했던 사람이 저걸 만들면 엄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나오긴 했지만 이거 입었을 때 기분 어땠어요, 유력 씨? 입고 싶지 않았고 만들어서 조금 전에 저기서 가졌을 때도 입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고. 네. 그냥 북한에서 눈을 떴는데 북한이었으니까 그게 북한에서 태어난 게 내가 너무 복이 없는 것 같고 솔직히 이게 이런 모습을 저도 보여주는 게 그냥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태어난 게 감사한 거라는 걸.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걸 벗은 지가 2002년도에 벗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31살인데 15년 만에 다시 입었어요.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유학 갔다 오고 석사 공부하고 했는데 이거를 입고 나니까 입는 순간에 이 겸손함이 이제 그래. 네. 예전 생각하다가 겸손해진다는 얘기. 자 이번에는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많이 입었던 그 유명한 왜 오리털 파카 있잖아요. 그게 대한민국에 있었다면 북한에는 이게 있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와 멋있다. 오, 뭐야 좋네. 모델이네. 오 모델이네. 와 대사 있다. 옷이 비싸 보이는데? 와 다르다. 옷이 비싸 보이는데? 와 다르다. 최민효. 아 멋있다. 최민효. 최민효 다르다. 와. 간부의 상징. 자 최민효 씨. 자 이 옷이 북한 간부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그런 옷입니다. 지금 이 옷은 어떤 옷입니까? 저 옷은 부장동복 다음에 나온 진성동복입니다. 최근 연간에 나온 동복인데 엄청 비쌉니다. 고가에 팔리고 돈이 있어야만이 사는데 돈 있으면 다 부부가 다 입어요. 아하. 계산해 보면 돈주 뭐 간부 다 입어요. 일단 진짜. 저걸 입으면 간부고 잘 사는 사람이 네, 네 일단 흰쌀 25kg짜리를 네 7지대 내지 8지대를 사야만 이렇게 살 돈으로 저 동복을 하나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그냥 중국산 전보잖아요. 아니에요. 저건 딱 국내산에서 만들어요. 지방에 내려다가 판매하는 거. 이게 진성이라고 써 있어요. 아 이거 진짜 북한 거 구한 거예요? 네네. 실제 북한 거라고 한 거예요. 진짜로? 네. 아 우리 제작진 대단하네. 네. 근데 이게 비싼 게 맞는 게 이게 내피가 있어요. 따로 지퍼가 있고 분리가 가능하네요. 그래서 네. 봄에도 입고 가을에도 입고 한겨울에도 입고. 네네 맞아요. 입어봤어요 정민우 씨? 아니 저도 뭐 군대들 그 부상 동복이라고 자급들 이상 있는 동복이고 군대에서 똑같이 입는 거인데 덜 대신 개털이 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자꾸 채워서 빨았다 할 수 있는 동복도 있고 한데 저 군대 제일 간부들만 입는 동복이에요. 부상 동복이라고 인기 좋아요. 김장철 되면
엄마들이 이제 올해는 매포기 하겠다 해서 동네 분들이랑 모여갖고 하는데 보면 뭐 절이기도 하고 뭐 해서 김치 만드는 과정이나 그 북한 김치랑 과정이 어떻게 다른 점이 있나요? 북한에서 하고 이 한국에서 하고 다른 게 북한은 이 한국은 김치를 이렇게 쭉 써요, 잖아요. 네. 근데 북한은 쭉 안 써요. 그리고 파하고 양파를 적게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북한은 김치 자체가 반년 식량이길래 파나 그 양파 그다음에 이 죽이 들어가면 차 있거든요. 여자 애들로 좀 큰 애들로 몇 명 모아서 한 며칠씩 배추를 가리고 뭐 씨 소금 뿌려서 절거 넣고 한 2-3일 후에는 배추가 너무 많으니까 바로 집에서는 씻지 못해갖고 구루마에다가 배추를 실어갖고 두만강 가서 씻어오고 또 두만강을 해요? 네. 그리고 또 김장철에 바닷가 옆에 있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꽃제비 아이들이 바닷물을 포와서 팔아요. 그러니까 구루마에 실어서 바닷물을 가져와서 바닷물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김장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물이 있어야 되고 소금이 있어야잖아요. 근데 바닷물은 이미 소금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희가 빵 한 조각이라도 사 먹고 그렇게. 뽕이 김선달이 됐구나. 바닷물을 파는 거니까. 야, 진짜. 북한 사람들은 김장할 때 얼마나 해요? 집집마다? 북한에는 김치 전투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전투라는 말이 붙인 게 이유가 있어요. 한국은 김장철이 되면 뭐 기껏해야 뭐 20포기 많이 하면 30포기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포기가 아니라 톤으로 해요. 1톤, 2톤 이렇게 하니까 김장 전투라는 말이 붙여진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신은아 씨.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하루에 한 포기를 못 먹잖아요. 아, 근데요. 여기에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한국분들은. 제가 500포기 담궜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김치는 이따만 하더라고요. 근데 북한 김치는요, 한 포기가 요만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배추가 다시 밭에 가고 싶어 한다고. 배추가 너무 작다 보니까. 우리나라 배추가 큰 거죠? 네, 이제 아무래도 개량이 많이 돼 있고요. 에이. 사실 이 배추 한 포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이긴 해요. 그리고 잎도 굉장히 두꺼워졌어요. 근데 옛날 배추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작고 굉장히 얇았었어요.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만갑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북한 김치의 맛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김치랑 겨울에 많이 먹는다는 이 죽. 네. 네, 강냉이 죽과 만두 그리고 뭐 떡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쌈, 우리나라도 보쌈. 많이 먹죠. 네. 보쌈도 있습니다. 예. 이거 팥죽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희요. 팥죽입니다. 오그랑죽이라고 또 겨울에, 겨울에 많이 먹는 죽입니다. 오그랑죽. 네. 덩진날도 먹지만 죽을 또 김치와. 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맛보시면 알겠지만 추운 지방이라는 게 조금 이제 재료가 좀 흔치 않으니까 약간 짭짤하고 간간하면서 매운맛이 같이 있어요. 추울 때는 약간 매운맛 예,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떡은 뭔가요? 누굽? 네, 제가 만든 거. 연정 씨. 무슨 떡이에요? 감자가 많으니까 이제 감자로 갈아서 감자떡을 만드는 것입니다. 감자떡. 네. 만두 이거는 어디서 산 거야? 아니에요 이거? 아니요, 새벽에 일어나서 만들었어요. 너무 이쁘게 빚었는데요? 직접 그 반죽해서 이제 만든 거예요. 요건 뭔가요, 요거? 그건 통강의 죽입니다. 이거 누가 만드셨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저거 진짜 인기 있는 건데. 진짜 통강냉이가 들어있네요. 네. 이게 통강냉이죽을 이제 북한 춥잖아요. 추울 때 이제 북한의 가마에 한 소리가 끓여나요. 그럼 뜨끈뜨끈하게 계속 불을 달고 넣죠. 그래서 애들이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계속 퍼먹고 퍼먹으면 조금 따뜻해지고 너무 좋아요. 저기 겨울에 장마당에서도 제일 잘 팔리는 게 강냉이죽이. 그럼 우리가 최근에 CNC죽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요리를 만들어주신 분들께 일단은 감사의 박수로. 감사합니다. 미만갑 북한 아줌매들의 김치 손맛 대결. 네, 오늘 여기서 1등이 있습니다 또. 네, 자 지금 벌써 딱 나온 대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벌써 군침 도는데 심사 기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새로운 거에 대한 지금 기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정말 듣도 보다 못한 그렇죠.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점수를 좀 높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호소 선생님. 저는 저 김치 하면 일단 개운해야 되고요. 깔끔해야 돼, 뒤끝이. 그렇죠. 자, 먼저 강정의 씨 김치부터 살펴볼까요? 김치! 이야, 이건 뭐야? 맛있겠다! 염색 김치다. 나물 같은데, 나물? 네, 나물 같은데요? 부추김치인데, 나물 김치? 뭐, 나물인데, 이거 뭔가?
이게 바로 영채김치입니다. 저기 북쪽에서 나는 음식인데 강내 가을이 거의 끝날 때 이거 심는 겁니다. 야. 심는데 한 20일이면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저 여기 셰프 전문가인데도 네. 영채가 뭔지 몰라요? 대림동, 저는 대림역 12번 출구 골목으로 쭉 네네. 들어가면 네. 그쪽에 좀 이게 재료들을 파는 네. 데가 있거든요. 아. 이 영채라는 게 이게 바로 북한에서 심는 영채입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앞쪽에서는 안 심고 북쪽에서 많이 심는데 이걸 북한에서는 그 겨울 받는 김치와 함께 이것도 영채김치도 받는 식량입니다. 고수맛도 아니고 어떤 분들 보면은 아 고수맛이 비슷하다 할 수도 있는데 고수맛과는 또 좀 달라요. 고수맛은 향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거는 좀 아주 알싸하고 아주 끝내주는 맛이에요. 저로서는 저는 엄청 맛있어요. 한 서너 번, 세 번이나 네 번 정도 스쳐야 깨끗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스친 다음에 비물기를 꽉 싸줘야 그 양념이 이제 도미룩에 양념 맛이 여기에 잘 들어가거든요. 부추를 이렇게 아주 짧게 썰어가지고 뜨거운 물에다 이렇게 고춧가루를 양념을 넣어서 버무리고 물기를 꽉 짠 이 영채거든요. 씻어서 북한 함경도 아침에 강정예가 만든 북한 영채 김치입니다. 두 번째, 최성죽 씨 거. 이게 바로 뭡니까? 살무무 김치입니다. 이거요? 아, 그 유명한 살무무 김치. 야, 시큼하다. 이 김치가 지금 아주 지금 싹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이제 이 맛이 싹으면 진짜 쫑하다는 건 말할 나위 없이 진짜 쫑합니다. 이거보다 더 쉬어야 돼요? 아니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맛이 딱 들면 그 맛은 아직 여기서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이게 왜 먹기 시작했다고요? 어머니가 요리사 하다나 하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 없어서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는 음식인데 우리 어머니가 만약에 옛날부터 조선 사람들 이거 이렇게 해서 먹었다는 게란 말입니다. 그 어르신들이 좋아하겠네요, 그럼. 네. 네. 그래, 예.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아기들. 저도 그 우리 성우도 이제 이거 크면 이제 아기들은 매운 거 못 먹으니까 네. 물그릇 쓰다 놓고 이렇게 씻어서 예, 먹이면 애들도 잘 먹을 것 같습니다. 아삭아삭 하겠네요. 네. 물이 쌩쌩 끓는 데다 이어서 삶습니다. 김치를 버무릴 때 이건 다 이으면 됩니다. 양강도 아지미 성죽표 살무무 김치입니다. 뭘 넣으셨어요? 설탕이나 뭐 이런 건 안 넣어요? 설탕은 우리 북한은 좀 엮기 힘드니까 사카린이옵니다. 사카린이라는 예. 아, 그 유명한 사카린 없어서 한국엔 암만 찾아도 없어서 이거 작년에 제가 김치를 하다가 중국에 가는 친구인지다 부탁해서 한 봉지 싸다가 사실 설탕은 비싸기도 하지만 설탕이 생기면 물이 좀 많이 생겨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뉴스가 뭐 이런 신화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넣으시는데 그러니까 먹어도 무해하다고 분명히 네. 발표를 했으니까. 네. 근데 네. 단 성분이 높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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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숙 씨 김치 한번 볼까요? 음식 잘해요, 이누리. 짜잔. 야, 이쁘다. 이쁘다. 정갈하다. 총각김치야? 우리 북한에서는 다시에다가 무를 넣어요. 무하고 풋고추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갓김치랑 다른 느낌이 우리나라 갓김치는 약간 그냥 김치인데 이건 약간 물김치 느낌이 나요. 네, 근데 왜 그런가? 갓김치는 양념을 얼마 안 넣습니다. 왜? 양념을 많이 넣으면은 올해 우리가 6월부터 7월 사이 먹어야 되거든요. 네. 이 갓김치를. 네, 그러니까 양념이 많으면은 그거 다 이렇게 못 쓰게 됩니다. 시원할 것 같아요, 딱 봐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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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숙성시키면은 뼈가 아주 잘 이렇게 일어납니다. 손가락 끝을 하나 정도로 이렇게 썰어서 네, 이 양념을 버무리고 이제는 버무리면 돼요. 뭐 이렇게 김치, 고추를 통고추 그대로 넣는 거예요.
양강도 아지매 박현숙표 삼각 김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참 먹음직스럽죠? 이제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이제 시식을 하시겠습니다. 심사위원분들 나오시죠. 서범용님. 네, 영채김치. 영채김치. 정말 먹어보고 싶었어요. 이 영채가 우리나라에서 접시를 하나 드시고 밥이랑 같이 드셔도 됩니다. 없어서 구할 수가 없어서 처음 먹어보는데 묘한 냄새가 있다고 하던데. 제가 독특한 그 향을 좋아하거든요. 네. 고수 이런 걸 좋아해요. 근데 약간 독특한 향이 있네요. 고수 향하고 좀 다른? 좀 달라요. 완전 다르고. 아니. 매콤한 향. 매콤한 향? 좋습니다. 생전 처음 먹어보는 그런 맛이네 이게. 자, 셰프님. 셰프님. 전 이거 정말 처음 먹은 거. 야, 한식에서 정말 가장 핫한 셰프시거든요. 셰프님 맛있게 드시네요 또. 아, 씹는 맛이 굉장히 좋네요. 아삭아삭. 아삭아삭. 스트레스 풀림. 뭐랄까 이게 뭐랑 지금 비슷하다고 딱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처음 먹어보는 영채니까. 네, 왜냐면은 보통 이렇게 김치를 담그면은 좀 죽대거나 하는데 이거는 씹히는 느낌이 굉장히 좋네요. 신기하네. 네. 물렁물렁 해버려서 물이 나빠져버리는데 네. 소금 들어가면 더군다나. 네, 물게 빠져야 돼. 밥 한 찬으로 먹기 한 이 정도 짜기도 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네, 요즘까지. 딱 좋네요. 김장할 때 김치 소로. 이걸로도 맛있을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다 저걸로 김치 설을 해요. 네. 아, 넣어라, 기띠아서 저걸로 나서. 어, 진짜? 네네. 네, 너무 맛있네요. 자, 2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이게 어느 감자 저기도 같기도 하고 삶은 무로 만든 김치. 아, 진짜 궁금하네요. 나도 이게 제일 궁금해. 김치계 홍어. 딱 우린데 뭔가? 싸한데 제가 홍어를 무지하게 좋아해요. 예예. 예. 와. 눈물이 이런 맛은 눈물 아니 물파스 드신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더 삭히면 입천장이 확 까질 정도로. 김치계 홍어. 아, 좋습니다. 어 진짜 어 깔끔하네. 네. 자 한 그릇 씩 맛을 볼게요. 밥을 좀 먹어야 돼.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네. 어 이거 근데 왜 보통 무김치 하면은 막 미끄러지거나 잘 안 잡힐 때 네.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쑥 들어가요. 신효섭 셰프. 네. 어 용감한 향을 가르네요. 음식의 법을 안 내시는. 예. 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아 근데 예. 그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곰사근 맛이 이거는 어울려요. 아. 왜냐면은 곰사가서 너무 익으면 약간 좀 뭐랄까요. 물컹물컹 하잖아요. 근데 이걸 아예 익힌 다음에 하니까 오히려 부드러운 느낌? 어허. 이거는 일부러 약간 부드럽게 만드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아. 괜찮은 것 같아요. 물을 삶아서 김치를 만들었어요. 네. 이거 만든 지 얼마나 된 거예요? 한 2년? 오늘까지 엉근 3일 됐습니다. 3일 만에 이 맛이 나는 겁니다. 3일 만에. 이것만 먹어도 어떻게 안 짜지? 아, 최고입니다. 저도 너무 궁금해요. 아, 큰 거 잡아. 아, 너무 큰데. 물 말아 먹으면 맛있겠네. 네. 아, 물 말아서. 야. 맛있... 어, 잘 드시네. 맛이 어때요? 괜찮은데요? 아, 그래요? 네. 어. 맛있어요. 되게 뭐랄까, 시원한 맛이 더 강한 것 시원한 같아요. 시원한 맛? 네. 네, 셰프님 한번 드시고요. 네, 저는 고추랑 갓. 한꺼번에? 고추 맵대요. 고추 매워요? 네. 근데 이게 고추를 무는...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 셰프님 국물도 한번 드셔보시면. 어, 아삭아삭하다. 어, 아삭아삭해. 오. 그리고 국물도 한번 드셔보시죠. 와우, 이게 대단하네요. 원래 물김치거든요. 야 이거는 좀 아쉽다. 야 이거는 좀 아쉽다. 네. 며칠만 더 익었어도 진짜. 아, 네. 이틀밖에 안 돼서. 그 맛이 맞는 것 같아요. 6, 7월 되면 이거 대박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김치만... 아직은 덜 시원해졌잖아요. 네. 김치는 점점 익으면 익을수록 짠맛은 빠지고 오히려 감칠맛과 그 입에 착착 붙는 그 시원함이 생기거든요.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어쩜 고추도 이렇게 맛있어요. 진짜 이거는 다른 반찬 필요 없이 그냥 찬밥하고 흰 쌀밥
물 말아서. 삼박하고 이것만 있으면은. 근데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보니까 명태가 들어있는데 명태 맛은 왜 안 나죠? 그 명태를 제가 일주일 동안 양념해서 숙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게 다지면 전혀 비린내가 안 납니다. 맞습니다. 명태가 원래 그리고 비린내가 좀 적은 생선 중에 하나이고요. 그쵸. 들어가면은 이게 젓갈처럼 발효가 되면서 훨씬 더 감칠맛이 돌게 되거든요. 시원한 맛 내고. 네. 아, 최고입니다. 이렇게 잘 먹는데 살이 왜 안 찌지? 앞으로 한 달 동안 이것만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결정이 좀 쉬워질 겁니다. 준비하시고 제일 맛있었던 오늘의 북한맛 김치 하나, 둘, 셋, 셋! 이건 죽는 날까지 먹고 싶은데 이거. 홍서범 씨 3번. 신 셰프님 2번. 김한선 씨 3번. 와. 최민용 씨 2번. 이렇게 해서 2대2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았네요. 저희가 남았네요. 네. 자, 내가 집에 가져가고 싶다 하는 맛이 있어요. 그것도 다른데요? 집에 가져가서 내 아내에게 맛보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오. 저는 1번. 3번. 이렇게 해서 오늘 최고의 김치는 3번 박현숙 씨로 뽑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할게요. 자, 전문가 의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 의견만. 대중적으로 좀 정말 이거는 메뉴에 내놔도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요? 일단 그 3번에 저희가 풋고추를 넣은 게 그 포인트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흔하게 먹을 수도 없고 굉장히 입안을 깔끔하게도 해주면서 이거는 정말 판매해도 돼도 굉장히 또 새로운 느낌, 그리고 다른 음식과 궁합을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이 좋았는데 개인적인 입맛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희 아기가 있는데 지금 30개월이 됐어요. 그 딸한테 해줄 수 있을 음식으로는 딱 그 2번 김치가 딱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번 김치 선택했습니다. 1번은 어떠셨어요? 1번은 저는 약간 반찬의 개념, 약간 저장을 오래 두고 먹는 김치라기보다는 이거는 정말 그냥 우리 나물 무쳐 먹듯이 할 수 있는 거라서 네. 저는 약간 2번, 3번 쪽이 약간 더 김치스러웠던 것 같습니다.